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은 1등 공신 가운데 하나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겠죠. 일론 머스크가 좌파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트위터를 여러분 인수해가지고 X로 만들고 대단히 여러분들 좀 그런 좌파 색채를 다 탈색을 시킨 인물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업가로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여러분 이민자 출신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 테네시주의 여러분들 설립한 세계 최대의 AI 전문 데이터 센터. 이걸 공개를 했네요. Largest AI Cluster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AI 전문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15분짜리 여러분들 그건데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분해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데이터 센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서버입니다. 서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예. 여러분 여기 하나를 여기 저 컴퓨터 하는 사람은 렉이라고 하면 렉. 예. 한 렉에 8개의 여러분들 엔비디아 서버가 여러분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버 하나에 엔비디아의 GPU가 8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렉 하나에 64개의 GPU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렉. 이걸 렉이라고 합니다. 렉. 8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한 개 서버당 GPU 8개. 이 GPU의 전부 뭡니까? 독점 공급을 거의 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인 겁니다. 그래서 3분기에 7조 정도 남긴 겁니다. 예. 삼성전자 1센트도 이런 못 번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내부인 겁니다. 이 렉을 또 여러분들 64개씩 이렇게 64개씩 여러분들 해가지고 한 섹션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서버의 앞면입니다. 앞면. 이게 8개씩 들어가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서버 하나에 8개의 GPU가 있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엔비디아의 GPU가 탑재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HBM 4세대 5세대가 탑재가 된 겁니다. 렉 한 개에 64개의 GPU가 있는 겁니다. 그걸 10만 개를 연결한 겁니다. 그 기술적으로 나오면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 이게 서버 하나 둘 이게 8개씩 해가지고 렉으로 쫙 이렇게. 이 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을 엄청난 걸 이번에 이제 공개를 한 거죠. 10만 개. 여기 보시면은 이 컴퓨터가 이제 이름이 서브 이름이 HGX H100. 이거는 호프 100을 썼다는 겁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을 위한 최신 GPU 서버 플랫폼 서버인 겁니다. 서버에 8개의 코어 GPU가 탑재되고 그 다음에 고대역풍 메모리는 640GB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정식 이름은 서버 이름은 HGX H100. 그 기사가 나왔네요. 10만 개 이름 GPU를 연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출시할 걸로 보이는 XAI 사이의 기초 모델 글록3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곧 10만 장을 더 추가하는 거 10만 개의 GPU를 더 추구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CEO가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라고 자랑한 XAI의 콜로서스 내부가 처음 공개됐다. 이 시실은 엔비디아 H100 10만 장이 투입됐고 122일 동안 조립을 마치고 9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GPU 서버는 각각 8개의 H100 GPU를 포함하는 서버 솔루션인 엔비디아의 HGX H100으로 확인됐다. 하나 이름 8개니까 한 렉당 8개 이름 서버가 있으니까 64개의 이름들, 한 렉당 64개의 GPU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4U 유니버설 GPU의 액체 냉각 시스템, 열을 식히기 위한 이런 서버 8대를 하나의 렉에서 배치하고 렉은 64개의 GPU로 구성되어 있다. 또 렉은 8개 그룹으로 묶어서 512개의 GPU로 구성된 배열을 만들었다. 이런 배열이 200개 있다. 즉 GPU가 110만 장이 넘게 투입됐다. 일론 머스크가 19일 만에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 곧 5만 개의 H100과 5만 개의 H200을 합쳐서 모두 20만 장의 GPU 용량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엔비디아의 이더넷 기반 네트워킹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콜로서스에 효율적으로 대형 칩 클러스터를 연결할 수 있었다.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들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네요. 문제는 여러분 이걸 다 연결해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이렇게 뭐 설치하는 것까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걸 전체 다 연결해 가면 뭡니까? 이게 오로지 글록3를 훈련시키는 목표에 다 집중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야기죠.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글록의 이미지 이해 기능까지 추가해 가지고 농담까지 이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미지 이해 기능을 추가해 가지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문자뿐만 아니고 글록이 새로운 이미지 이해 기능을 통해 농담의 의미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겠죠. PDF로 그냥 읽어내니까 이미지도 읽어낼 거 아닙니까. 글록은 지금 이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농담의 의미를 설명하기조차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튼 이 일론 머스크가 아주 대단한 그런 창의적인, 여러분 보셨죠? 재활용, 여러분 로켓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러면 딱 안착시키는 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